오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금년도 비전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아멘. 성부 영신 예배 때에도 잠시 인사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교회가 2000년 전에 처음 세워진 이래로 교회의 역할은 사실 기쁨을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위로와 은혜를 그 지역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기뻐하고 또 가정이 변화돼서 기뻐하고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진 그 초대교회 시절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성장하고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공고한 때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할 때입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신분적으로 또 차별과 또 편견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가 없는 이런 때였고 더구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큰 박해를 받았죠. 전도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잡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교회가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을까? 오늘날도 교회는 세워지는 곳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주님의 사역이 항상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육신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고 세 번째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면 학교가 들어가게 되고 병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풍성해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닙니다. 병원도 많고 학교도 넘치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선교지에서 처음 역할했던 초대교회 역할했던 이 구제와 치료하는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에 매진해서 교회 역할에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박해받는 그 시대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끔찍한 박해기에서 기독교는 더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늘 구제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조직교회를 갖추고 가장 중심 사역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구제사역입니다. 교회는 구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이 집사님 제도도 구제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구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제만 하는 교회로 끝났다면 오늘 기독교는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금년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한번 이 비전대로 큰 기쁨을 주는 개인,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소원을 갖게 되는데요. 서두로 먼저 세 가지 소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구원의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 물어보는 사람 누구죠? 예, 구원파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대답할게요. 그러세요, 그냥.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파만의 질문이라고 매도하기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죠. 사실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참 대답하기 너무 힘들죠. 아멘을 크게 하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안 하면은 아, 이게 또 내가 잘못된 건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의 얘기를 얼마 전에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책에서 읽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사도 하고 중직도 맡았는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으면 좋죠. 저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고 어떠한 세상의 것들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금년의 비전대로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금년 중에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온 가족 구원이에요. 온 가족. 신앙생활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가족 중에 한두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눈물이고 또 슬픔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듣기 민망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또는 시아버님이 교회를 못 나게 해서 오랫동안 못 나갔는데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올게요. 이런 얘기가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평소에도 눈물로 많이 고생하시고 기도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이렇게 비전을 정해놓은 해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자매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1년 동안 한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성구영신 예배 때에는 저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눈으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려봅니다. 모든 좌석에 모든 원천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고 봅니다.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와서 성구영신예배를 드리는 금년 성구영신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은 온 이웃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들마다 다 꽉꽉 차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많대요. 동네마다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뷔페식당 가셔가지고 수십 종, 수백 종의 음식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은 먹을 게 없네. 그러잖아요. 그죠? 연희동 먹자골목 대단합니다. 전국에서 유명에 다 찾아와요. 근데 손님 모시려고 그러니까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이 많은데 식당이 없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목적이 있어요. 음식점은 맛있는 음식을 팔아야 되고요. 세탁소는 세탁을 잘해야 되죠. 정직하게 말이죠. 모든 업소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내가 쓸만한 교회는 왜 이렇게 없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만한 교회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신 것은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해외에다가 교회를 많이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요 해외에 가서 교회 짓는 곳에 가보면 그 반경 몇 킬로 내에 교회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건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 이 지역에 내가 매일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우리 직장 선후배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감당하고 초청하고 예수 믿게 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있을 필요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짧게 비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입니다. 금년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면 되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입을 열어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저도 이 골프를 가끔 치거든요. 골프를 치는데 사실 배우고 친 게 아니라 좀 잘 못 칩니다. 첫날 그냥 나가는 날 드라이버 들고 세컨샷을 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뭐 잘 못 치고 그냥 하지만 종종 목사님들 치니까 따라 나가요. 근데 제가 참 못하죠. 항상 기쁨을 주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팅을 하는데 왜 이렇게 퍼팅이 어려워요? 저 눈앞에 보이는데 세 번, 네 번 쳐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소리를 듣는 게 소원이에요, 제 마음의 소원.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치면은 항상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제 목표는 조금 전에 멈춰갖고 오케이 사인 받고 그냥 그만 치는 거야. 제 목표는 늦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붙이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열 번 치면 아홉 번은 항상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 같이 치는, 잘 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는 말, 이름, 목사님, 골프가 생긴 역사 이래로 홀컵을 지나가지 않고 들어가는 골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제가 짧게 치니까 지나가게 치라 이거예요, 지나가게. 그래서 지나가게 치니까 저기 멀리 달아나 버리죠, 예. 무슨 말입니까? 소심하게 이렇게 될까, 들어갈까, 마, 들어갈까, 막 하면요,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전도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저분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예수 믿자 그래갖고 괜히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는 깨지는 것 아닌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저분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수년 동안 하면서 그냥 언제 전도할까? 저분 동료를 전도할까? 생각만 하고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너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 교회 나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제 당신이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런 적 있냐고. 마음으로만 계속 생각하면서 언제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많이 보였어요. 선행도 많이 하면서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교회 가자 말을 안 했던 거야. 여러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이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마다 순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멀리 타양으로 가서 숨어 지내며 살았을 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요.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교회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까지 잔멸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마치 그냥 반항 못하는 연약한 맷집 좋은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숨어 지내던 흩어진 사람들이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유학을 가서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 가서 후배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하나님,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요. 아, 그네, 내려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그냥 광야예요. 가라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서 갔더니 마차 타고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일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귀한 삼는 이런 역할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39대 되는 이 매를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는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뜻이죠. 합당이 뭡니까? 합당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right, 예, 맞다는 거죠. 한국말로 꼭 맞다, 예,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걸 옳은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꼭 나한테 맞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안 받고요 그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야, 정말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합당한 자로, 옳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하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나에게 보내신 전도 대상자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어서 입을 열어서 무조건 한번 증거하시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두 가지 역사. 오늘날 전도할 때에 초대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 두 가지 역사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상황이 바뀌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잡아 가두고 죽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이 한 성에 들어가니까 슬픔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으며 그 성이 들썩들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는 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원천 가족이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하는 이런 개념과 전도는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교회에서 역할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의 고백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뭡니까?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전도를 시키실 때 그 전도 하나님의 파송에 받아서 순종해서 갔을 때 일어났던 전도 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순교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삶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지금도 가끔씩 기억나는 한 분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번에 소화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신다 그래요. 이분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추운 세를 내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그냥 숙소를 삼고 주무셨다 그래요. 그냥 바닥에 돌바닥에다가 그 이불 깔고 꽤 주무십니다. 사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유일한 위로는 사모님이 피아노 치면서 찬양 부르는 거 꼬마더라고. 찬양 그 추운데 그냥 찬양하고 그게 유일한 기쁨이고 위로였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동네 프레스 공장 가서 이제 기계 프레스 다루다가 잘 서투니까 프레스에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잘렸어요. 생계 때문에 나가서 일하다가 손가락 두 개가 잘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서러웠던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유일한 희망마저 기쁨마저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가 추워도 원망하지 않고 성도가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가난해도 그냥 참았는데 아차, 이거 못 참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두 개가 잘려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장은 뭐 조그만 공장이니까 이게 또 소송 들어오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 이게 뭐 조마조마할 때 이 목사님 부부는 결심하고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로 받아들이고 그냥 봉합수술만 받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내가 뭘 해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장님 부부하고 직원들 7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간증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 속상하더라고요, 그죠?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잘리고 그 평생을 불구처럼 쓸 텐데 7명 등록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기쁠까? 여러분, 영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것이 기뻐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기뻐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하늘이 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구원의 큰 기쁨, 이것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 갖게 됐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의 전략을 세우고 전도의 어떤 기발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세우고 전도 세미나를 막 다니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전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순종이 있다고 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만남, 어떠한 자리, 이거 마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을,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요. 기적이 필요하면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정하고 전도하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힌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금년에 꼭 이런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